잘했는데 한 가지만 으딴딴딴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벌써 넘어가잖아. 네. 근데 으딴딴딴딴에서 가장 악센트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악센트겠지. 근데 그 부분 악센트를 더 확실하게 처리하려면은 나머지는 지금 스네어랑 플로어탕 구조로 으딴딴딴 갔잖아. 마지막 음표만 스네어 플랩으로 빡 잡는 느낌으로 가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지. 그런 디테일을 좀 살리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한 번만 다시. 할렐루야! 우리가 손뼉 치며 우리의 기쁨이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을 넘어 번복에 가도 빛가 좀 나쁘지 않아? 그리고 중간에 지금 여기도 섹션이 있잖아. 따따따 으따으따따 이런 거를 음표로 그려놓으면 참 좋다고. 그럴 수 있겠어? 네. 한번 그려볼까? 우리 보드판 있거든 우리. 방금 엄청 되게 자신 있었는데? 절대 짜고 치는 게 아닌. 아 근자감이야? 다시 보긴 하지 과연? 않았지만. 으따 따 따. 으따 으따 따 한번 그려봅시다. 으따 으따 따 할 때 이 8분 음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나오네요.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으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들어간 게 으따 으따 따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야 돼? 8분을 앞에는 쉬는 거니까. 그렇지. 8분 쉼표. 그리고 8분 음표. 그렇지. 으따 그리고 여기는 16분 음표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콩나물 두 개 붙은 거. 그리고 여기에 16박에 8박이잖아요. 그러면은 0.8분 음표. 그렇지. 전 불안했는데. 0.8분 음표. 하고 마지막에는 3는 하나 둘셋넷네 번이잖아요. 4분 음표 하고 비록 3개가 나왔지만 4분 쉼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2분 음표로 해도 되겠지. 3를 표현만 해놓을 때는. 그치?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잘했어. 맞긴 맞았어. 역시 미리 메모해놓고 해도 연주할 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거든. 이 섹션 뭐였더라 막 그거 생각하는 동안 괜히 리듬이 꼬일 수가 있고 흐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이렇게 적어놓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음표를 바로 그려낼 수 있는 실력을 반드시 갖춰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음표 이런 게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 더드러머 라이브 목요일 라이브 13화부터 아마 저희가 음표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계속 트레이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으따 으따 따 이게 섹션이긴 하지만 너무 강세를 줘서 할 필요는 없어. 그냥 흐름상에 나와 있는 섹션이기 때문에 뭔가 브레이크가 막 이렇게 자꾸 막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흘러가는 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킥으로만 쿵 딱 쿵 쿵 딱 이렇게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굳이 여기에다가 그 심벌을 꼭 섹션이니까 넣어야겠다 꼭 이렇게는 안 해도 돼. 오히려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너무 꾹꾹 눌러 찌르는 듯한 섹션은 괜찮네.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한 부분들만 잘 살리면 될 것 같아. 전주는 좀 강한 느낌으로 일단 표현이 돼야 되고 벌스에서는 조금 차분해지고 이제 코러스 넘어갈 땐 좀 더 올라가줘야 돼. 다시 또 정리되고 또 올라가고 그런 완급 조절을 너가 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 첫 번째 곡에서 너무 많이 터트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뒤에 곡이 하나 더 붙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섹션 그 벌스에서 나오는 섹션 있잖아. 벌스가 총 8마디면은 네 번째 마디마다 나오는 그 이거를 너가 너무 섹션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 그렇게 아까 연습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약간 나는 쳐진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킥으로만 궁, 따, 궁, 궁, 따. 이렇게 가면 더 그냥 흘러가는 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듣기 편할 수도 있거든. 한번 해봐.
안 해보면 또 내일 안 돼. 그냥 투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리듬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쿵, 따쿵, 쿵. 너 왜 집중할 때마다 나 이렇게 노려보냐 근데. 어? 너무 무섭거든. 맞는지를 조금. 그냥 쿵, 빠, 쿵, 쿵, 빠 이 리듬이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리듬은. 거기서 그 부분만 쿵, 빠, 쿵, 쿵, 빠, 찍, 쿵, 빠, 쿵, 쿵, 빠. 찍, 쿵, 쿵, 빠. 네 번 연속.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전화하는데? 다 그렇게 칠하는 것도 아니고 구간 너가 조금 계산을 해놔 미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뒷부분에 가서 많이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그 부분에 심벌 넣어서 더 섹션을 강조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더 화려해지고 더 살이 붙는다는 느낌으로. 근데 아직 이거는 첫 번째 곡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라. 뒤에가 하나 더 있으니까. 뒤에 이제 탄력 받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은 이제 바운스 형태로 가야 되는데 생각하자 셔플도 그렇고 바운스도 그렇고 아직 좀 오른손이 숙달이 안 됐잖아. 네. 너무 8비트용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아직. 그러니까 지금 앞에 곡은 그냥 16비트. 이제 뒤에 바운스를 바꾸면 지금 16비트 느낌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곡이 딴 곡이라 그런데 방금 봤어? 캐치했어? 그냥 스네어로만 계속 뭔가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였어? 근데 바운스로 바뀐 거야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간혹간혹 그냥 궁 궁 요게 좀 잘 나오면 괜찮은데 해보자. 어느 정도 상태인지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필인 하지 말고 바운스 리듬으로 갑자기 리에서 그냥 딱 맞물려서 바꿔도 괜찮아.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맞춰서 인도자가 뭐 한마디 주고 갈지 더 빨리 들어갈지 그걸 결정하시면 되니까. 그다음 딱 그 리듬의 흐름만 딱 바꿔줘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해봐. 바운스 리듬으로 진행하면서 사이사이 한번 필인도 한번 넣어봐. 어떻게 흘러가나 좀 보려고. 궁, 따, 따, 따다, 따다, 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너 윈드 차임을 참 좋아하는 아이구나. 아니 이제 저거 울리는 거 같아. 그러니까 16비트랑 바운스랑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있어.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비트.
이 스트레이트로 그냥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갈 건지. 이 차이거든. 영 바운스가 힘들 것 같으면은 그냥 16비트 형태로 가도 돼. 어, 느낌만 더 많이 살려서 간다 생각하고 그냥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 근데 바운스를 바꾸면 뭔가 더 느낌적으로는 탄력받는 느낌이 날 수 있겠지. 네. 이거는 그때 그 예배 때 분위기를 딱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 몸이.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피린도 뭐 복잡한 거 하지 말고. 네. 아침에 살짝 기분 좋은 처럼 이제 가면 이제 바운스도 그쵸? 몸이 알아서 이제 막 운전할 때도 리듬을 막 뜨뜨뜨뜨 이렇게